보수 공사를 하자고 정아 씨가 여러 번 말했지만 남편 지훈 씨가 계속 미뤄오다 결국 터진 사고. 정아 씨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. 여보,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 들어와서 다행이야. 시끄러! 내가 다 이기는데 내가 자연만 못 이기네, 자연. 아, 내 자연을 이겨와야 되겠어. 아, 참. 애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지훈 씨. 하지만 포도가 수분을 많이 먹거나 이 상태에서 햇볕을 강하게 받으면 열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데요. 됐어, 자기야. 이거 먼저 따자. 이제 물 더 들어와서 터지기 전에 얘 먼저 빨리 싹 다 따버리자. 알겠어. 다행히 물바다였던 하우스는 정리됐지만 수확 직전 당도가 오르기만 기다리던 포도는 아쉽게도 일찍 수확하게 됐습니다. 너무 안 익은 거 아니야? 어차피 이거 따서 잼 만들 거니까 따르자. 잼 만든다고? 응. 알았어. 오빠, 후딱 포도 팔아서 우리 이거 제발 보수 좀 하자.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줄게. 알았어요. 갑시다. 다시 맑아진 하늘이 야속하기만 한 부부입니다.